안녕하십니까. 늦둥이 가수로 인생 2막을 행복하게 노래하는 황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저는 평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아이고 장남까지 어릴 때부터 밭을 일구고 농사를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집안을 꾸려나갈 길이 막막해서 맹호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참전을. 저는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네. 매월 10만 원씩 집으로 송금을 해서 총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네. 오호. 그 시절에. 그리고 100만 원을 꿈에 그리던 논 60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네네. 제대 후에는 건설 현장과 노동일과 직물공장, 제지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뜰히 모은 봉곡과 금쪽 같은 논을 팔고 제 이름을 따서 진영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오. 종이 도매업을 시작한 겁니다. 오호.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 하나로만 일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1986년 대구시 성서공단에 15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진영제지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커다란 역경이 닥쳤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혼자 매일매일 일만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병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은 잠이 오지 않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더니 심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어허. 우울증이 깊어가다 보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네. 이 병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끈질긴 병입니다. 네. 저는 30년간이나 너무도 지루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하. 그러나 저는 이대로 살기에는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2020년 늦깎이에 어릴 때 꿈이었던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건강이 호전되었고 그렇지.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어갑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돕기와 불우학생 학비 지원 등을 하며 남은 인생을 좋은 일만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아이고, 멋지네. 늦깎이 가수이지만 지금까지 10곡을 발표했습니다. 어이구. 여러분들 제 노래를 듣고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황진영 씨가 부르실 곡은요. 오기택의 고향 무정입니다. 울고 눈물
저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 철없다 예, 황진영 어르신의 무대였습니다. 오기탱의 고향 무정 함께 하셨습니다. 네.